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인 고 백영수 화백의 2023년 첫 전시인 발라드가 성황리에 전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백영수 미술관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의정부 백영수 미술관에서는 백영수 화가의 전시에 발라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영수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입니다. 미술관을 들어서면 모자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백영수 화백의 많은 작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자상은 화가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해.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놔서 그림 보면 그 그리던 때 생각이 나고 저걸 어디서 그렸지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 발라드처럼 정말 발라드를 해서 근데 6월달 정도 되면은 그 파리에서는 집집마다 적은 동네일수록 다락방 비우기 그런 물물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발라드 하면서 살았어. 근데 결국은 인생은 그냥 한번 산책하러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얼만큼 즐겁게 산책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되겠죠. 백영수 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하우스 뮤지엄으로 작가의 작품 활동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주머니 속 끄적임이 작품이 되는 과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몽당 연필과 그런 스케치들, 그런 소소한 작품들을 우리 의정부 시민들 또 관람객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함을 통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말년 작품들이 주로 있고요. 또 나아가서 소소한 그 스케치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네모, 넓은 여백이 작품이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합니다. 미술관 창문 하나, 자그마한 경내에 놓인 의자 하나가 작품이 되었습니다. 산책길 발견한 촛대, 앙증맞은 소금 그릇들, 그 모두가 작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작은 메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머릿속 가득한 그림을 담아놓은 주머니 속 메모.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가의 힘이었습니다. 모자상, 작은 네모, 여백의 이미지, 작가의 삶이 녹아있는 백영수 미술관은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물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